날씨 너무 좋네요. 그러네요.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위키입니다. 와! 네, 그러면은 저기 엘리부터 한번 좀 개인 소개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위키위키 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위키 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위키 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키위키 세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위키 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위키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위키 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위키 루시입니다. 아, 날씨 너무 좋아요, 그쵸? 아, 오늘 딱 무대하기 좋은 날씨네요. 네, 맞아요. 원래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그냥 바닷가 에서 무대를 하게 되니까 정말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다 냄새도 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아, 네. 저희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즐겁고 들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시원하게 다음 곡 소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곡 누가 해볼까? 누가 해볼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저희 다음 곡은요, 저희 이제 타이틀 곡이에요. 이름 아세요? 네, 맞아요. 바로 라라라인데요. 네,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라라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진짜 저희 안무까지 같이 따라해주시니까. 맞아요. 어, 봤어요.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약간 네. 더 들떴던 이유가 네. 여기가 동탄이랑 가깝잖아요. 화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동탄이거든요. 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익숙한 길 와서 기분도 좋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재밌게 무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저희 지금 이제 두 곡을 들려드렸어요.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뜨겁네요. 저희 그러면 다음 곡이 뭘까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여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저희 1집 앨범에 수록된 Stay With Me라는 곡이에요. 이제 완전 날씨가 이제 진짜 여름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려드릴까요? 네. 그 전에 네네네. 엘리 언니가 다리를 다쳐서 무대를 함께 하지 못하는데요. 맞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네. 엘리 언니까지 우리 8명 미키미키의 우리 무대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엘리 언니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대를 좀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이렇게 멋진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멋진 경치가 멋진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무대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나와서 다시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11주년에도 불러주실 거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원하게 스테이 미 네. 가봅시다. 진짜 근데 이 노래는 여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트로피컬 하우스라는 장르거든요, 여러분. 장르가 아주 와우. 여름에 듣기 아주 신나는 곡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Stay With Me 들려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바로 한번 가나요? 진행하나요, 바로? 네, 저희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가기 아쉬운데 네, 저희 타이틀곡 1집 타이틀곡 아드라키 곡을 기억할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환호를 크게 막 우리가 막 진짜 못 가게끔 하신다 하시면은 저희가 한 곡을 더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주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데뷔곡인 아덜레트 걸프렌드라는 곡인데요. 다들 아세요? 와.
저희 그 후렴 부분이 오오오 아아아예요. 그때 저희 안무가 두 손을 위로 오오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걸 열심히 해주신다면 저희가 한 곡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화이팅 해봅시다. 네. 와 진짜로 방금 이걸 해주시는데 엄청 예쁜 미역 같았어요. 뭔가 칭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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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말고도 그렇죠. 여기가 미역 바다가 되도록 여러분 다 같이 오아 해주실 거죠? 네. 아 좋아요. 네 그러면 바로 아덤나키 걸프렌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예쁜 나왔어. 아 이럴 수가.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이고요. 거짓말. 네 여러분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해주실 때를 대비하여 제가 또 앵콜곡을 또 딱 준비했어요. 앵콜곡 어떤 곡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은 어떤 날이죠? 네 신춘년 청춘년 뮤직 페스티벌 청소년 페스티벌이 있는 아주 뜻깊은 날인데 네 정말 저희 위키미키가 또 함께 해가지고 또 아주 더 판타스틱한 날이잖아요. 그죠. 아주 네. 그냥 마지막까지 판타스틱하게 아주 불태워볼까요? 아, 예. 아, 잠시만요. 저 물 한 입만 먹고. 저 그러면 아, 예. 앵콜곡을 하기 전에 제가 아더나키 걸프렌드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네네네. 다들 원래 춤추시는 분들이죠. 네! 네. 아, 저분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 짱이에요. 짱이에요. 네, 정말 제가 아까 미역 같다 그랬는데 정말 여기 미역 꽃이 폈어요. 정말. 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봤던 단체 다 같이 하는 오와 중에 정말 오늘 거의 칼군무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칼군무였어요. 네, 그러면 너무 열심히 쉬고요. 네, 오늘 이렇게 10주년 딱 뱃놀이 축제에서 오늘만 하는 저희가 무대를 쳐서 너무너무 즐거우고 뜻깊었고요. 저희 자주 불러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또 앨범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위키미키 네.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 그러면은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저희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곡 판타스틱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Let's Get Crazy!